이재명 부인 조카 추정 통화 녹취 파일 확산, 딸, 아들이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와 이 지사의 셋째 형, 고이재선 씨의 딸 이모 씨 사이의 통화로 추정되는 녹취 파일이 공개됐다. 4일 SNS상에는 김 씨와 조카의 통화 음성 파일이라는 내용의 한 녹취 파일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상태. 해당 파일에는 한 여성이 최근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의 친형 이재선 씨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된 통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녹취 파일 속 작은 엄마라는 여성은 조카에게 전화를 걸어 문자 내용에 대해 예의가 없다는 취지로 나무라고 하고 있다. 통화 말미에 이 여성은 조카에게 내가 지금까지 작은 아빠가 하고 있는 너희 아빠 강제 입원을 말렸지만 너 때문인 줄 알라며 조카를 협박하는 내용이 나온다. 통화 중 등장하는 주영이라는 이름은 이재선 씨의 친딸의 이름과 일치한다. 이주영 씨는 지난 5월 SNS에 이재명 지사가 친형인 이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는 등의 주장을 SNS에 게시한 바 있다. 앞서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이 지사의 형 이재선 씨의 부인 박인복 씨가 6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기의 진실을 해명하려 노력하지 말고 지금부터 우리 가족 얘기를 아예 안 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이날 김영환 바른미래당 후보의 주선으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얼굴을 드러내면서까지 공개 기자회견을 연 배경에 대해 억울하고 절통해서 얼굴이 공개되는 것을 꺼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용기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박 씨는 2010년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이 된 후 남편이 성남시를 위한 비판 글을 쓰면서 둘의 관계가 틀어졌다며 하늘에 있는 우리 신랑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참회하고 죄송하다고 생각이 짧았다고 반성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지사는 선거가 기본적으로 경쟁이긴 하지만 근거 없는 마타더와 낭설들이 난무하고 국민들 판단을 흐리려는 시도가 많다면서 우리 국민들이 현명한 선택 잘 해주시리라 믿는다고 일축했다. 한편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재명 지사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11일 분당보건소와 성남시 정신건강증진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 등 세 곳을 압수수색했다. 분당보건소에 대해서는 지난달 27일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친형 강제 입원 의혹 관련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곧 조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